이에 반해서 백은 백감이 여기가 패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거 하나 했고 이거 할 때는 안 받고 또 이걸 따낼지도 몰라요. 여기 또 패니까. 그리고 패가 많으니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거기는 패감 있죠. 따내야 됩니다. 이거를 따낸다고 해서 여기를 따내면 안 돼요. 여기를 따내야 되죠. 이걸 따내야 돼요. 여기 따내면은 네. 양패가 돼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따내야 돼요. 네. 문민정 선수 10집 정도 이겼어. 많이 이겼는데. 와. 이건 또 무슨 변화인가요? 이거는 뭡니까? 이걸 따내면은 또 이렇게 되면 아직도 패다 이겁니까, 지금? 이렇게 오면은 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따내면은 이걸 이어야 되는데 다시 이거를 따내게 되면은 또 패다 하는 얘기네요. 뭐 아주 네, 이걸 죽여도 이겼다 하는 얘기인데 판단이 엄청 빠릅니다. 지금 이거 잡고 이렇게 또 이겼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잡고 그냥 쉽게. 그러면 이걸 잡아야 돼요. 손 빼면 단수쳐 또 패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줘야 되는데 그때 이쪽 도도 이겼다 이건가 봐요, 이거요. 근데 또 이렇게 하네요. 문민정 선수가 의증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둑이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지금 그리고 계속 개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변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미세한 바둑이 아닌데. 30초. 어쨌든 하나, 시청자분들이 둘, 보기에는 네. 재미가 있습니다. 넷, 다섯. 네. 마치 문민정 선수가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묘기 대행진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좀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쪽을 따내면은 이걸 따내가지고 패가 되는 것이고 여기를 인다 하더라도 네. 여기를 이기면 하나, 뭐가 됩니까? 둘, 여기를 셋, 잇게 되면은 여기를 넷, 이렇게 잇게 되면은 다섯. 그러면 이걸 잡고 이걸 잡는 모양이 되는 건데 홍민종 선수가 뭐 패감 믿고 마음껏 두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도 팻감이 되나요? 네. 손을 빼게 되면은 네.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먹어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후소한 집이 있거든요, 여기요? 네. 여기는 집이 없죠. 여기 다 옥집이죠. 이쪽으로 둔다 하더라도 지금 물론 이쪽으로 둬서 여기면 잡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못 삽니다. 탈출도 안 되는 모양이고요. 아, 패도 패예요. 네. 아,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 탈출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이거 탈출 안 되네요. 째면은 맞고 이거 두면은 여기 있고 여기 두면은 여기를 이어가지고 나올 때 째고 나올 때 여기를 두면은 지금 여기 먹어쳐져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것도 탈출이 안 되네요. 네, 여기 A, B 맞붙이 있고 이거는 옥집이고 여기는 후소한 집이 있고 네, 이것도 안 됩니다. 문민정 선수가 이렇게 보이니까 요즘에 한참 주가를 올리고는 미스터 트롯 거기에 뭐 정동원이라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어, 그런가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천재 트로트 소년이라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찝으려고 그러는 것 같죠? 아, 거길 도네요. 네, 그것도 팻감입니다. 손을 빼면은 네. 그냥 이렇게 먹여치고 이을 때 이렇게 젖혀버리면은 여기는 이어봐야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못 살아갑니다. 그 부분에서 꽤 팻감이 여러 개 나오네요. 예. 문민정 선수가 하나, 둘, 셋, 잠깐 주위에서 얘기할 때 다섯, 문민정 선수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덟, 지금 영재 우승자들 중에서 네. 이 몇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네. 제일 막내인데 실력은 막내가 아닙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그러네요. 네. 뭐 박영원 선수를 그냥 이긴 것이 아니고 네. 백공석 선수를 그냥 이긴 게 아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술기가 엄청 빠르네요. 뭐 거의 그냥 노타임으로 떠버리네요. 여기는 아직까지 한 팻감 더 있죠. 이렇게 두는 것도 팻감입니다. 이것도 팻감입니다. 네, 그것도 팻감입니다. 거기도 이어야 돼요. 네. 이 다음 팻감이 100이 어디 있을까요? 100이 다음 팻감이 잘 안 보이죠? 여기 팻감이 있긴 있어요. 여기 팻감이 있겠는데 이것을 두게 되면은 네. 크게 있지를 않고 이걸 끼우고 이어가지고 여기까지도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끝내기를 벌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잡으면은 이제 나중에 이거 먹고 아마 합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른 데는 팩감이 안 보입니다. 아, 흙은 여기도 팩감이 있네요. 여기 끊는 거. 이게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여기 두 팩감이 네. 또 있네요. 자랑스러운 두 팩감이. 네. 한 팩감, 여섯. 여기 두 팩감이 있습니다. 네, 팩은 여기 팩감이 있죠. 팩을 진다고 본다면은 아마 이, 여기를 잇지 않고 여기를 이었을 것입니다. 아, 지금은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잇는 게 정상이네요. 네. 네, 오늘 문민정 선수 네 정말 신예답지 않은 노련함과 네. 이 빠른 순발력 그다음에 전투 탁월한 전투 하나, 둘, 셋, 대단합니다. 넷, 단지 하나는 보면은 여덟, 승아 누나하고 엄청 친하다고 그랬는데 별로 친한 것 같지는 안 보입니다 지금요. 네. 조승아 선수가 오늘 질렸을 것 같은데요. 네. 따내면은 이제는 이렇게 두면 아주 큰 패가 됐어요.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요. 따내야 되거든요. 때 역을 두면 엄청나게 큰 패가 됐어요. 한 패가만 있으면 역전입니다. 지금 이걸 따냈는데 한 패가만 있어가지고 이걸 따낼 수 있으면 역전인데 한 패감이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리고 이제 이어두게 되는데. 아쉽지만 여기를 두고 네. 따낼 때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걸 잇고 또 따내게 되면은 이렇게 잇는 바둑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 승부도 흑이 이겼습니다. 다 와서 집 모양들이 또 많이 변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 컴퓨터로 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는데요. 저희 어릴 때, 초이단 때나 연구생 때는 기보용지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둑이 이겨놓고 이렇게 막 패를 해서 오지랖하면요 되게 싫어했어요. 네. 이거 기보용지를 하면요 엄청 싫어요. 네. 돌 바꾸고 순 돌리고 정신이 없죠. 네? 패가 막 몇 단 패가 지금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정말 수기로 작성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같은 경우는 노트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찍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옛날에 찍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 손으로 다 작성을 했어요. 네. 패를 따낸 자리에 지금은 클릭이 뭐 몇 번이든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때는 한 번밖에 딱 쓸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민정 선수 너무하네요. 누나한테. 응?